11년 3월, 그날도 어김없이 들었다는 괴성. 한 씨가 6년이나 들어왔다는 이 정체 모를 괴성은 어디서 새어나오는 것일까? 그가 지목한 곳은 2층 201호였어요. 그러면서도 좀 의아했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뭐 3명의 가족이 거주하는데 그 3명의 가족의 사이가 아주 좋았거든요. 아빠는 일 때문에 해외에 거주 중이라 수년째 집이 없고 고등학생인 이군과 어머니 둘만 지내고 있었지만 그 둘 사이가 어찌나 그렇게 좋았는지. 네, 이게 동네 소문도 자자했어요. 이게 이 모자가 함께 찍은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 씨가 지목한 201호 그 안에서 실제로 폭행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어머니가 고등학생인 아들 이군을 때린 거예요. 이게 더욱 충격적인 거는 이 한 씨가 들었다라는 그 괴성이 이게 맞으면서 나오는 이군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머니가 때리면서 내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세게 때렸길래. 이군은 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군의 입에 항상 수건이 물려 있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된 이 폭력은 이군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됐답니다. 근데 뭘로 맞았냐? 골프채. 이군의 어머니는요, 한두 대 때리고 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골프채로 8, 9시간에 걸쳐서 200대를 맞았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는요, 그 한 세트에 40대씩 그렇게 해서 총일 300대를 맞았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는 셀 수 없이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군이 아파서 피하거나 혹은 자세가 흐트러진다. 그러면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맞는 횟수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엄마의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또 한참 폭력 후에 훈계를 했고요. 그러는 사이에 살갗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요. 그러면 또 때리고 맞아서 살갗이 터지고 딱지가 생기고 그 과정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을 했기에 엉덩이에는 딱지 떨어질 날이 없었답니다. 그 진물이 이 교복 밖으로 배어나올까 봐 수건을 덧대고 바지를 입은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앉지를 못해서 이군이 다니는 학교 그리고 집에서 쓰던 의자에는 항상 이게 두툼한 방석이 깔려 있었다고 해요. 이게 전부 이군이 초등학교 때 받았던 상장들이에요. 뭐 줄넘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글짓기 대회에서 최우수상, 교내 독서 골든벨 대회에서 은상, 뭐 한자 경시 대회 최우수상, 뭐 과학의 날 우수상.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교내 경시 대회는 물론이고 한국 과학 창의력 경시 대회에 참가해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았고. 게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토익을 쳤는데 글쎄 토익 점수가 900점이 나왔답니다. 공부도 잘해, 예체능도 잘해, 책도 많이 읽어서 생각도 깊고 감수성도 풍부합니다. 거기다가 어른들에게도 예의도 바르고요. 살갑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흠잡을 데 하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군이 중학교 2학년 되던 2006년에 아일랜드로 유학을 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전화가 한국에서 옵니다. 응, 엄마. 너 아빠 없이 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니네 아빠 바람나서 집 나가서 안 들어온다. 어머니가 아들을 유학 보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아버지가 사업 자금으로 전부 갖다 쓰면서 이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군이 유학 간 사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급기야 아버지가 집을 나간 겁니다. 그 당시 이군의 나이가 15살이었는데요. 이 나이 때는 부모의 이혼으로 버림받을까 봐 공포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군이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부터 달라진 어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군의 어머니는 이군이 보는 앞에서 벽에 자기의 머리를 찧어대거나 아니면 자기 뺨을 스스로 계속 때리거나 이런 자학적인 행동을 이군 앞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군에게 아버지 험담을 그렇게 했대요. 야, 너도 네 애비처럼 집 밖으로 나가. 내가 왜 너를 낳아가지고, 내가 왜 이분의 입구를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억울해 가지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 엄마, 하지 마. 사실 이런 말과 행동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족, 부모에게 쓸모가 없다거나 스스로가 결함이 있는 존재라고 인식시켜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죄의식을 품을 수도 있죠. 이군 역시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신세 한탄을 듣고 있으면 살기가 싫어졌어요.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장애물밖에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군에게 하는 말. 네가 앞으로 가장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보란 듯이 좋은 학교 들어가서 외교관이 되면 네 아빠나 친정 식구들이 우리한테 무릎 꿇을 거야. 그 사람들이 굽신거리게 만들자. 이군이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집 나간 이군의 아버지. 그리고 그 이군의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군은요, 공부를 곧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만 해도 그 전교 1등을 3번이나 했고요. 제일 낮은 등수가 전교 4등이었습니다. 이 남편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던 어머니도 이군의 성적표를 받아볼 때는 이제 활짝 웃으면서 기뻐했어요. 그런 어머니 웃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군도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고요. 그런데 이군의 어머니가 학수고대하던 외고 입학에 실패하면서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그때쯤 대뜸 어머니가 이군에게 너는 친구도 없냐고 야단을 치면서 갑자기 집에 친구 좀 데려오고 해. 집으로 친구를 초대해보라고 하더래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서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처음으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를 했죠. 그런데요, 그날 이군은 태어나고 가장 오래 심하게 어머니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쉬지 않고 이어진 폭력. 근데 너희들 공부는 열심히들 하니? 공부요? 사실 엄마는 이군의 친구들을 부른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열심히 하죠. 위기는 넘겼다고 생각한 이때. 아, 근데 아줌마. 친구의 폭탄 발언이 이어집니다. 쟤 포커도 열심히 해요. 아마 대회 나가면 1등 할걸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수 없었던 학교 생활들을 친구를 통해서 이제 듣고 싶었던 건가요? 이 자식이 왜 떨어졌는지. 친구들이 가자마자 엄마는 골프채가 있는 컴퓨터 방으로 들어가면서 이군에게 준비해라 그랬대요. 이게 둘의 나름의 신호였거든요. 그게 무슨 신호였냐면요. 이제 너 맞을 준비해라. 그거였어요. 이 가슴 아프게도 이군에게는 이 체벌을 받는 복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솜이 들어있어서 잘 찢겨나가거나 해지지 않는 그런 바지. 쳤어? 이래 말려버려. 이날은 골프채가 피로 흥건해질 때까지 때립니다. 어머니는 이날 이후로 이군의 집안에서의 어떤 생활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까지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정말 숨이 막히게 하네요. 자, 이게 뭐냐? 이군이 어머니가 짠 스케줄표입니다. 거의 5분의 4가 공부예요, 공부. 네. 심지어 어머니 역시 이 계획표대로 생활을 합니다. 이군이 학교 갈 때는 뭐 좀 잠을 자기도 하지만 이군이 학교할 때 깨서 공부하는 이군을 밤새도록 지켜봐요.
그리고 따로 공부 계획표까지 철저하게 세워서 말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지 않고 졸았다는 이유로 홍두깨를 들고 이군을 때렸어요. 무려 7시간을요. 이군은 1분을 낭비했다고 7시간을 맞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순간 화가 난 이군은 어머니가 내려놓은 홍두깨를 들어서 어머니 앞으로 휘둘렀어요. 이게 이군의 첫 반항이었죠. 그런데 그걸 막던 어머니가 다친 겁니다. 이제 보호자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집 나갔던 아버지가 병원에 연락을 받고 병원에 찾아왔고 이군은 4년 만에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때 이군의 속사정을 알게 됩니다. 몸 곳곳에 맞아서 생긴 상처들도 봤고요. 아버지가 사실 집을 나가기 전에도 자기 아내인 그 이군의 어머니가 사랑의 매라는 명분으로 이군에게 매를 들었던 것을 사실 아버지는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병원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서는 또 연락이 끊겨요. 이 일을 계기로 이군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어떤 일에도 어머니에게 반항을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순간 욱해서 한 반항에 어머니가 크게 다쳤잖아요. 일주일을 고생하는 걸 곁에서 보니까 굉장히 또 미안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군은 어머니한테 또 큰 연민을 느낍니다. 일주일 동안 이군의 엄마 병간호를 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군은 어머니가 이런 처지가 된 것도 이런 상황도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별다른 수입 없이 아버지가 주는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을 했는데요. 그마저도 다 쓰지 않고 60만 원은 이군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군이 엄마 병간호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학교에 갔을 때입니다. 어? 엄마, 여긴 왜 왔어? 학교를 찾아온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집안 것들은 다 뒤져 없어져 버려야 돼. 야, 친구들 앞에서 한참을 때리더니 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밀어요. 야, 너 똑바로 말해. 너 이거 뭐야? 너 누구야? 너 뭘 말해? 너 미쳤어? 어머니가 이토록 분노한 이유, 음란 동영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동을 보면 외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네, 100% 그 어머니의 논리입니다. 야동을 보면 자위를 하게 되고 자위를 하면 키가 크지 않을 것이고 그럼 외교관이 될 수 없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일을 계기로 이군이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께서 알게 된 겁니다. 현행법상 선생님은요, 이렇게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이 되면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의무예요. 그런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이군이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일이 있고 이군을 불러서 몇 차례 상담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군이 어머니에게는 절대 그 어떤 말도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막 사정을 한 거예요. 여기요. 전국 모의고사 성적 62등이면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안 되겠다. 요즘 맞죠? 위조한 사실이 들킨 걸까? 미쳤어. 62등이야. 1등을 해야지. 너 이렇게 해서 서울대 갈 수 있겠어?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맞으면서도 이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근데 나 4,500등인 거 알면 어떡하지? 사실 이구는요, 고등학교 1학년 9월 수능 모의고사 때부터 쭉 성적표를 위조해 왔다고 합니다. 수능 모의고사 등수를 전국 2,700등, 또 다음 모의고사에선 1,200등, 그 다음엔 700등, 그 다음엔 62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꾼 거죠. 그 위조한 등수긴 해도 사실은 전국 62등 엄청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도 칭찬해 줄 법도 한데 어머니가 1등이 아니라고, 1등 할 수 있었는데 넌 못했다라고 하고 또 때려요. 이렇게 사정이 이러니까 이군은 내신 성적표까지 손을 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군의 실제 성적이 좋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성적표를 보시면요, 국어 95점, 외국어 93점, 수학 83점. 대부분이 1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 모의고사도 3월에는 전국 7,000등, 6월에는 전국 4,000등이에요. 성적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만족을 못할 것 같으니까 성적표를 위조합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면서 이 이군의 내신 성적이 곤두박질 칩니다. 국어 76점, 수학 48점. 이때 상당한 공포감을 이군은 느끼게 되겠죠. 맞고 싶지 않아서 성적표를 위조하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들킬 거란 공포감에 매일 두려워했겠죠. 극기훈련. 정신수양이 주 목적인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3-4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굶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라면 해야만 했던 이군, 하루는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이틀쯤 지나니까 배고픈 건 그렇다 쳐도 잠을 못 자니 사람이 미치겠는 겁니다. 학교에서 자거나 밥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어머니가 그것까지 계산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필기한 것, 쉬는 시간에 복습한 노트들을 더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는 건 꿈도 못 꾸고요.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이 나오기는 하지만 먹지 않아요. 먹었다간 더 큰 보복이 기다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밥 먹는 거, 자는 거야말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걸 통제한다. 이거 정말... 그런데요, 2011년 4월 초 중간고사를 코앞에 두고 이군이 무단결석을 합니다. 학교를 빠진 적이 없던 이군인데 말이죠. 담임선생님이 이상함을 느끼고 이군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닿질 않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네. 그리고 이틀간 연이어서 이군의 집을 찾아가요. 하지만 굳게 닫힌 문. 세 번째 가정 방문 날, 이군의 집 현관 문틈에 신발이 끼어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계세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이군의 집은 거대한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뭐야? 그런데 안방 문만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 있지? 선생님이야, 나와. 그날 이후 이군 그리고 어머니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모자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한동안 소식이 없던 이군은 몇 개월 뒤인 2011년 11월 1일에 자신과 친하던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서 근황을 알립니다. 그런데요, 친구가 보기에 어딘가 좀 모르게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조만간에 죽을 것 같다. 피아노는 누구누구에게, 컴퓨터는 누구에게 준다. 이것이 내 마지막 바람이라는 말을 내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전해달라. 그제서야 아버지가 이군이 살던 집을 찾아갑니다.
주차를 하고 올려다 보니 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대화 소리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분명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벨을 누르니까 순식간에 조용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둘러서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이군이 살던 집이 필로티와 같은 구조였는데 1층이 주차장이고 2층부터가 집인데 이군이 살고 있었던 집이 2층이었다고 합니다. 주차장 뒤쪽에 보면 담이 있는데 그 담을 오르면 집안이 훤히 보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담을 올라서 집안을 살펴보죠. 그런데 거실이 그야말로 쓰레기더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워있는 아들 이군. 경찰입니다. 경찰이 도착하고야 굳게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아빠 보기 싫어서 문 안 연 거예요. 저 안전한 거 확인했죠.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가던 길,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려요. 아까 출동한 경찰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경찰인데요. 네? 아버님, 아까 아드님이 계신 곳으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찾은 집. 무슨 일이야? 아빠, 잠시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은 이군이 묘한 부탁 하나를 합니다.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 버리면 안 돼. 그때 들것에 한 여성이 실려 나옵니다. 바로 이군의 어머니였어요. 이군은 존속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고3 수험생이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개월이나 방치했습니다. 반에서 1, 2등을 다투던 우등생. 하지만 어머니는 전교 1등도 아닌 전국 1등, 서울대 법대만을 강요했습니다. 이 비뚤어진 학벌 지상주의는 결국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2011년 3월 13일 오전 11시경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칼자루와 칼날이 분리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방바닥에 있던 칼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군이 법정에서 고백한 범행 동기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군은 범행일 3일 전부터 어머니께 심한 체벌을 받고 금식을 하였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네. 어머니가 이군을 체벌하기 시작한 동기가 있었나요? 3일씩 이어진 건 두 가지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먼저 있었던 일은 졸아서 혼났던 걸로 기억하고 두 번째 일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연애 때처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던 걸로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한 극기 훈련이죠. 어머니는 또다시 이군을 굶기고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이 극기 훈련 사흘간 혼나는 일 외에는 공부만 했대요. 그러다 3월 12일 밤 11시쯤 잠깐 졸았대요, 이군이.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때렸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어머니가 이군을 어떻게 때렸나요? 처음엔 저에게 푸시업을 하라고 하셔서 약 50개가량 하고 무릎을 꿇고 어머니로부터 훈계를 들었고
그러다 갑자기 화가 마구 나서 소리 지르면서 혼내고 방에서 골프채 들고 나오는 걸 보고 저는 평소 맞을 때 입는 추리닝으로 입고 나와서 엎드려 뻗쳐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풀스윙을 하셔서 1회 40대가량 때립니다. 그리고 쉬면서 훈계 말씀을 듣고 다시 때리길 반복하여 제가 학교 갈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믿기 힘든 듯 이군에게 재차 질문을 합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맞은 게 사실입니까? 어머니한테 맞은 게 확실해요? 몇 년간 그렇게 많이 맞은 게 사실이냐고요? 그걸 어떻게... 지금 집을 잘 뒤져보면 제가 맞아서 피를 흘리거나 아니면 맞다가 찢어진 옷들이 참 많아요. 아마 지금 있을 거예요. 피에 젖은 팬티도 선하게 될 거고 핏자국이 빨아도 안 찌워지거든요. 팬티는 얇으니까. 이게 찢어져요. 막 걸레처럼 찢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꽤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근의 집에선 맞을 때 입은 체벌복 그리고 피로 얼룩졌거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찢어진 속옷 그리고 부러진 안경테도 서너 개 발견이 됐거든요. 범행 3일 전부터 체벌을 당하자 화가 나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어머니를 해치려고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화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화가 난다고 느낄 정도로 여유롭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살해한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 어머니가 죽기 전 아들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아, 참, 그 대화가 서글픕니다. 그 범행을 저지를 때 어머니가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서로 잠시 대화를 나눈 게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네가 이러면 안 된다고,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너가 이러면 너 인생이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도 아들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나를 죽일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군이 어머니를 살해한 이유는 며칠 뒤 있을 학부모 총회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군은 그게 너무나 두려웠죠. 왜냐? 성적표 위조 사실이 걸릴 게 뻔하잖아요. 어머니를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맞은 곳에서 피가 많이 나고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다가 2시간에서 2시간 반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총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성적표를 속인 사실을 들키면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왔고 제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어머니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이군은 어머니의 시신을 안방에 그대로 둔 채 8개월간 거실에서 생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죠. 어머니를 살해한 날로부터 8개월 후인 2011년 11월 22일경 범행이 발각되었는데 살해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게 스스로 너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고 잊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 양심을 제가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악몽을 꾸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제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군의 어머니도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단 거죠. 가해자에 대한 서사까지 이야기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긴 하지만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이 엄마도 어릴 때 새엄마로부터 온갖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엄마가 휘두른 빨래방망이에 머리하고 팔에 크게 다쳐서 철심을 박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10살 넘게 차이나는 동생들을 키워내느라 학교도 포기하면서 일을 했는데 딸이라는 이유로 아빠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군의 어머니. 학교는 뭐 꿈도 못 꿨고요. 그래서 가족과 연을 끊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상업고등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5년간 학비를 모아서
D대학교 일문학과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이군을 낳고 가정만큼은 잘 꾸리고 싶었는데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뒤부터는 자식을 잘 키워내는 게 이 엄마의 유일한 꿈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이 엄마가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 때문에 학대까지 이어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자, 사건이 발생하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어머니는 죽어버리겠다면서 수시로 가위나 칼을 들어서 가슴에 꽂는 신용을 하거나 이 혀를 깨물어서 죽어버리겠다면서 이군에게 네가 맞을래? 내가 죽을까? 이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매일 우울증약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야만 겨우 잠이 들곤 했대요. 나중에는 그마저도 돈을 아낀다는 이유로 아예 먹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새벽 내내 이군의 공부를 감시하고 공부 시간이 끝나고 이군이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집 근처 호수공원을 지쳐 쓰러지기 직전까지 돌다가 들어옵니다. 왜? 그래야 잠을 잘 수 있으니까요. 2011년 11월 존속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존속 살해, 어머니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형은 단기 3년, 장기 3년 6월이면 아주 가벼운 형에 처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학대를 받은 아이, 또 성적에 내몰렸던 그리고 또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아이만이 피해를 입었던 가정, 피해 아동의 이미지가 더 강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판사님도 판결 선고할 때 눈물을 흘리셨을 정도로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러한 그 살아왔던 그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사정, 전후 사정을 많이 보고서 많이 이렇게 동정하고 공감하고. 이군은 법정 마지막 진술에서 자신이 쓴 글을 읽었는데요. 사건 이후 제게는 아무런 희망도 계획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 같았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었고 사고 싶으면 샀고 돈이 없으면 굶었습니다. 잠만 들면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저를 쫓아오는 꿈을 꿔서 밤을 뜬 눈으로 지새고 잠은 대낮에 자거나 친구들의 집에서 잠을 얻어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의 그날 저는 제 영혼은 죽었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추악한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이군에게 사죄의 마음을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로 적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군이 쓴 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 하고 싶었던 말들,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을 내리는데 3년이 걸렸는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뉴스에서 어느 학생이 그런 이유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애끊어지는 아픔으로 통곡하며 저는 바랍니다. 저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극단적이지 않은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도 남을 포기하는 것도 모두 처절하도록 슬픈 일이기에.